활동명과 본명이 같은 변우석은 1991년 10월 31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태어나게 되는데요. 변우석은 배우가 되기 전 모델 일을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모델을 꿈꾸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5살 터울의 누나가 무엇을 하면 그것이 멋있어 보였는지 모델 일을 먼저 시작한 누나의 영향으로 자신도 모델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여 모델을 꿈꾸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대학교에 가서 해도 되지 않냐며 반대를 하셔서 모델의 꿈을 접게 되지만 당시 누나가 모델 일을 접고 승무원이 되는 것을 보고 아 나도 파일럿이 되고 싶다 라며 누나를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계속해서 꾸었다고 합니다. 이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라고 전해지고 있죠. 여하튼 누나를 바라보며 모델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기 전에 연기를 배웠으며 이후 파일럿의 꿈을 잠시 꿔보기도 하고 다시금 모델을 하고 싶어 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연기 전공을 살려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넓게 연기 활동을 이어나가기 위해 회사를 찾던 중 우연히 한 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어 입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YGK플러스 모델 회사였던 것이었죠. 고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대학에 가서 모델을 해도 되지 않겠냐는 말이 무섭게 정말 우연히 모델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된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모델 일이 적성에 맞고 너무 재미있어서 정말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 FW 맨즈쇼, 헤라서울 패션위크 오디너리 피플, 곽현주 패션쇼 등 모델로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전공이었던 연기를 떠올리게 되고 아 연기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을 계속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우연히 회사에서 연기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운 좋게 연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무렵 모델에서 배우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4년 24살 가수 박정현의 노래 달아요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시작으로 패션왕 코리아, 2015년 25살 웹예능 미스터추 시즌1에서 3, 팻 닥터스, 스타일 라이브, 미스터추, 2016년 26살 모델 어워즈 올해의 모델상, 기부티크, 그리고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를 통해 본격적으로 연기자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이후 브랜드 비욘드 클로젯,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녀, 옥수동 수제자, 드라마 역도요정 김복주에 출연하게 되죠. 그 다음에 2017년 27살 드라마 명불허전, 세시화보 남녀가 사랑하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100만원 MC, 영화 청년경찰, 전지적 짝사랑 시점 시즌3, 드라마 스테이지 직립보행의 역사, 2018년 28살 드라마 모두의 연애, 2019년 29살 웹드라마 오피스워치 하라는 일은 안하고,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2 까메오,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드라마 조선 혼담 공작소 꽃파당, 2020년 30살 많은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변우석이라는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드라마 청춘기록, 2021년 31살 개봉 예정 영화 소울메이트, 드라마 꽃피면 달 생각하고, 그리고 2022년 32살 23년도에 방영 예정인 드라마 힘센 여자 강남순, 비아이FF, 예능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 그리고 넷플릭스 영화 20세기 소녀에 출연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배우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제37 보병사단 병장 만기 전역 군필자라고 하는데 친구들과 놀다가 갑자기 군대가 가고 싶어져 그냥 가게 되었으며 이왕 가는 거 신체검사에서 1급을 받고 싶었지만 당시 모델 일을 하고 있어 굉장히 말라서 3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MBTI는 ESFJ이며 독립을 하였지만 가족과 함께 지낼 때가 훨씬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다른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재생 목록, 이번 영상이 재미있으셨거나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